다음은 믹스, 믹스. 섞다예요. 커피 믹스 섞여 있죠. You need to mix flour with water. Flour은 꽃할 때랑 발음이 똑같아요. You need, 필요해. You need to. 그러니까 뭐뭐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건 뭐뭐를 해야 돼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You need to. 뭐뭐 해야 돼. 해야 될 필요가 있어. Mix. 섞어야 돼. 뭐를요? Flour. 밀가루를. 뭐와 함께? With water. 물과 함께. 자, 여기에는 비동사가 없어요. 넘어갈게요. Both. Both. 자, 혀 살짝 깨물게요. Both. 양쪽에, 양쪽 다라는 뜻이에요. 반대말은 either. 한쪽만이라는 뜻이에요. Both teams played hard. 양쪽 팀 모두가, 양쪽이니까 S가 붙겠죠? Played, 경기를 했었대요. Hard, 열심히. Hard는 열심히. 비동사 없네요. 지나갈게요. Business, business. 여기에 액센트가 있어요. 일이나 사물을 이야기하고요. She's always busy. 바쁘대요. Always는 항상이죠. With business. 뭘로 바쁘대요? 일 때문에 바쁘대요. 일로 인해 바쁘대요. 비동사가 있어요. 그 여자 항상 일로 바빠? 해볼게요. Is she always busy with business? 되셨죠? 어렵지 않죠? 다음은 move. 길게 읽어주세요. 이사하다. 움직이다도 되고, 내 몸이 다른 집으로 움직이면 이사하다도 되는 거예요. My family will move. 조동사 will 또 나왔어요. 조동사는 무슨 역할을 한다고 했죠? 동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will 다음에는 동사가 나오게 되겠죠. My family, 우리 가족은 will move. 이사 갈 거야. Into a new house tomorrow. 내일. 새 집으로 이사를 갈 거야. 여기에 비동사가 없어요. 넘어갈게요. Toy shop. Toy shop. 장난감 shop. I bought. 내가 뭘 샀어요. Bought의 현재형은 buy가 되겠죠. 뭘 샀어요? A doll. 어디서요? At the toy shop. At the가 세 번째 나왔어요. At the bus stop. 버스 정류장에서. At the subway station. 지하철역에서. At the toy shop. 장난감 가게에서. 이제 at the 어디? 이거 익숙하시죠? 비동사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Honest. 자, 여기에서는, 요 발음 기호를 잠깐 볼게요. A로 시작해요. on, 어로 시작해요. 그런데 H로 시작하는데 H가 그러면 소리가 난다는 걸까요? 안 난다는 걸까요? 네, 맞아요. 안 난다는 거예요. 얘는 묵음인 거죠. 그래서 O부터 읽는데 O가 아 소리 나니까 honest. 형용사예요. 정직한. 정직한? 뭐, 이 뒤에 무슨 단어가 나오겠죠? 반대말, 반의어는 dishonest, dishonest. 정직하지 않은. The woman is kind and honest. 그 여성은 is kind, 친절하고 honest, 정직해요. 비동사가 나타났어요. 바꿔볼게요. 주인공하고 비동사하고 위치를 바꿔줘요. Is the woman kind and honest? 이렇게 하면 의문문이 되겠죠. 다음은 gesture. 액센트는 J에 있어요. gesture. 몸짓이죠.
People often. 사람들은 종종 use 사용해요. People often use gestures 몸짓을 사용해요. 왜요? 뭘 하려고? To communicate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비동사 없네요. 그다음 Athlete, athlete, athlete. 운동선수. The athlete is throwing a ball. The athlete is throwing a ball. 그 운동선수가 하는 중이래요. 공을 뭐 하는 중? 던지는 중. throw 하면 던지다. throwing 하면 던지는 중. 비동사 있으니까 바꿔볼게요. is가 the athlete 하고 자리가 바뀌겠죠? Is the athlete throwing a ball? Is the athlete throwing a ball? 다음은 fashion. My aunt is a fashion designer. 우리 고모는 패션 디자이너이십니다. 입니다. 비동사 나왔으니까 바꿔볼게요. Is my aunt a fashion designer? 우리 고모 패션 디자이너셔? 다음, pass. 지나가다. We passed the drugstore. Pharmacy라고도 합니다. 약국은. 우리는 지나갔었어요. 그 약국을. 다음, crowd. crowd. 군중. The crowd is welcoming him. The crowd가 군중들이, 여러분, 여기에서 crowd는요, 군중이라고 해서 여럿을 뜻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전체를 하나로 보기 때문에 are을 쓰는 게 아니라 is를 씁니다. The crowd is welcoming him. Welcome 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Please welcome Braden Baker 이거 했었죠? Welcome 하면은 환영하다 라는 동사고요. Welcoming 하면 환영하는 중이다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welcome이라는 단어에서 어떤 글자가 사라졌어요? Welcome 하다가 이 끝에 이가 여기에 원래 있어야 되는데 사라졌죠. ing 붙일 때는 끝에 이가 있는 단어는 이를 빼고 ing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환영하는 중이래요. 누구를요? 그를요. 그러면 의문문으로 바꿔볼게요. Is the crowd welcoming him? 이렇게. 그 다음, between. 어디에 accent? 여기에 있어요. Between. 어디 어디 사이에 란 뜻이에요. She will be back. Will be. 이제 되셨죠? 원래는 she is back. 이 문장을 올 거야로 바꾸니까 she will be back. 이렇게 된 거예요. 다시. 원래는 she's back. 그녀가 돌아왔어. 현재형의 문장이에요. 현재형의 문장에 비동사가 들어있는데 이 문장을 돌아올 거야 하는 미래형으로 바꿀 거예요. 그럼 she가 뭐뭐일 거야 라는 will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will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되니까 비동사의 원형인 be를 써서 그녀가 돌아올 거야가 되는 거예요. She'll be back. 그러면 여기서 응용. 내가 곧 돌아올 거야. 이건 어떻게 할까요? She를 I로 바꾸면 되겠죠. I will be back. 내가 돌아올 거다. He will be back. My parents will be back. 다 되겠죠? 그런데 언제 돌아올 거래요? 사이에 돌아올 거래요. Between 2 and 3 o'clock. O'clock 하면은 정각을 얘기해요. 2시나 3시 정각 사이에 돌아올 거야. 자, 여기에 비동사가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여기 있죠. 원형으로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장도
의문문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동사가 있어요. 조동사가 있을 때는 우리 will you 이거는 많이 봤죠. 이것도 will she 조동사랑 주어랑 바꿔주면 돼요. 나머진 그대로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Will she be back between 2 and 3 o'clock? 이렇게 되겠죠. 천천히 연습해 보시고, 뒤에 문장을 좀몇 시랑 몇시 사이에 돌아올 거야 라고 바꿔보시고, 이 주어도 바꿔보세요. I will be, she will be, my mom will be, my dog will be.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세요. 하루에 한 단어, 하루에 한 문장도 좋아요. 그 다음, fever, fever. 열을 얘기하고요. What's wrong with you? 무슨 일이니? 인데, 무엇입니까? 잘못된 네가. 라고 해석하시면 해석이 이상해지죠. 무슨 일이야? 이거는 미드에서도 영화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What's wrong? 까지만 하셔도 관계가 없어요. What's wrong?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라고 얘기하실 때 쓰시면 돼요. 상대방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 보이거나 아파 보이거나 평소와 달라 보이거나 아니면 정말 무슨 일이 있어 보일 때다 가능해요. 그랬더니 대답이 I have a fever. I have a 다음에 열을 가졌다고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나 열이 있어 라는 뜻이죠. 열나. 다음 anything, anything 아무것도 부정문에서 쓰이는 거죠. There isn't 부정문이에요. There is not anything in this box. There is 하면 있다고요. There isn't 하면 없다지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대요. 어디에요? In this box에요. 여기 is가 있으니까 우리 의문문으로 바꿔볼 수가 있는데요. 조심해야 될 것은 여기에 지금 is not이 줄여져서 한 단어로 묶여 있어요. 그쵸? 그렇게 돼 있을 경우에는 이 비동사가 포함된 이 단어와 이 there 주어져. 그걸 원래대로 자리를 이동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isn't there anything in the box? 이렇게. 더 쉬운 예를 들어드릴게요. 노래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Isn't she lovely? 이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를 보시면 똑같이 되어 있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녀가 사랑스럽지 않나요? 부정 의문문이에요. 이 문장을 의문문 이전의 형태로 되돌리면 얘와 얘를 또 바꾸면 되겠죠. She isn't lovely. 그럼 무슨 뜻이 되죠? 그 여자는 않습니다. 사랑스럽지. 이렇게 되겠죠? 자유자재로 이제 비동사와 주어의 위치를 바꾸실 수 있도록 연습은 해주셔야 돼요. 다음, stripe, 줄무늬. This jacket has stripes. S가 두개 있으니까 발음이 연결되고요. This jacket, 이 자켓은 has 있어. 가지고 있어. Stripes. 줄무늬들이 여러 개가 있나 봐요. 비동사가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Also, 또한, I can play tennis. 나는 할수 있어요. 여기서 play는요, 악기 이름 앞에서는 연주하다가 되고요. 이렇게 스포츠 이름 앞에 붙으면 이 스포츠를 한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테니스를 칠수 있어. I can also. 여기서 뭐를 할수 있는지 얘기를 했는데 또할수 있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럴 때 또한 이라는 말을 써줍니다. 나는 또한 농구도 할수 있어. 다음, computer.
May I use your computer? May I가 또 나왔어요. 바꿔 쓸수 있는 거뭐 있었죠? Can I가 있었어요. May I use your computer? 써도 돼요? 당신 컴퓨터? May I use your computer? 그러면 이 your computer 대신에 다른 걸 사용해서 얼마든지 문장을 만들어서 말씀하실 수 있겠죠? May I use 띵동 하면 제가 띵동 좀 써도 돼요? 라는 뜻이 될 거예요. Yes, you may. 아까는 can I로 질문해서 you can 이렇게 대답이 나왔었고 지금은 may I로 질문해서 may로 대답이 나왔어요. Yes, you may. 네, 됩니다. 허락을 마찬가지로 해준 거예요. Double. Double. 몇 배? 두 배. 유사한 유의어는 twice, twice. 10 is, 10은 뭐뭐입니다. 뭐냐면, the double, 두 배예요. 뭐에? a five, 5에. 그럼 20은 10의 두 배이다를 어떻게 할까요? 20 is the double of 10. 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세요. 다음, gentleman. gentleman. 굉장히 익숙한 단어네요. An old gentleman is sitting on the bench. An old gentleman이, old한 gentleman 한 분이 is sitting. 비동사 ing, 뭐뭐 하는 중이다. 앉아 있어요. 자, 여기에서 또 우리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sit, 앉다. 그런데 ing를 붙일 때 그냥 sitting 이렇게 붙이지 않아요. 뭐가 지금 있어요? t가 하나 더 있어요. 그 이유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원래의 단어에 sit 이게 원래의 단어였죠. 문법 책에는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일 경우에 마지막에 오는 자음을 한번더 쓴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이라는 것은 단수처럼 이게 한 개라는 뜻이거든요. 단자음도 한 개. 그러니까 모음 한 개, 자음 한 개로 끝나는 단어일 경우에는 맨 끝에 자음을 한번더 써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자음, 모음, 자음으로 설명드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단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모음이 하나가 더 있으면 모음이 두 개가 되잖아요. 예를 들면 eat. 먹다라는 단어를 한번 볼게요. 여기 끝에 두 개를 이렇게 보면 이거는 모음이고 이거는 자음이에요. 그쵸? 모음 한 개, 자음 한 개인지 봤더니 여기에 또 모음이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 두 개만 봐서는 단모음인지 단자음인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자음, 모음, 자음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기억하기도 조금 더 쉽고 그래서 이거는 ing 붙일 때 그냥 1인 이렇게 붙이면 되거든요. t를 한번 마지막에 더쓸 필요 없이. 그래서 자모자일 때 하나를 더 써주는 겁니다. 어디에 sitting 하고 있냐면 on the bench. 벤치에 앉아 있어요. 비동사 있으니까 의문문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누가? An old man. 이게 통으로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니까. 그러면 is가 맨 앞으로, 얘가 is 다음으로 오겠죠? 얘 둘이 자리를 바꾸면 Is an old gentleman sitting on the bench? Is an old gentleman sitting on the bench? 이렇게 되겠죠. 다음 길게 learn. 여기에 r 발음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n으로 마무리를 해주셔야 돼요. learn. learn, learn. 배우다. 반대말은 teach. 여기도 길어요. teach.
The girl is learning to swim. 누가? 그 소녀가 is learning. 배우는 중이에요. 뭐를요? To swim. 수영을 배우는 중이에요. 비동사 있으니까 의문문으로 바꾸면 Is the girl learning to swim? Is the girl learning to swim? 이렇게 되겠죠? 잘하셨어요. 다음 단어는 mean. mean. 이거 우리 미드에서 나왔었네요. 의미하다. 그리고 명사로는 meaning. 의미 또는 뜻이라는 뜻이 돼요. What do you mean? What do you mean? 무슨 뜻이야? 너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이야? I don't understand you. 나는 understand를 못하겠다. 네 말을. 다음, lid, lid, 뚜껑. 비슷한 말로는 cover이 있고요. Put the lid on the pot. Put, 놓아두세요 란 뜻이에요. The lid on the pot, 어디에다가요? 냄비 위에다가 뚜껑을 올리라는 건 닫으라는 얘기죠. 다음, beside, beside. 뭐뭐 옆에. Mina is standing beside Tom. 미나는 is standing. 서 있어요. 어디에요? Beside Tom. 탐의 옆에. 자, 그럼 의문문으로 바꿔보면, 탐 옆에 미나 서 있나요? Is Mina standing beside Tom? 다음, drink. 음료. 마시다도 되지만, 명사로는 음료로 사용돼요. Would you like another drink? Would you like 하면 뭐뭐 할래? 란 뜻이에요. Would you like 뭐뭐 할래? Another 또 하나의 drink 음료를 한잔더 마실래? Would you like another drink? No thanks. 아니, 고맙지만 사양할게는 괜찮아. 라는 뜻이고, 다음 alphabet, alphabet. 여기서 ph는 f 발음이 나는 거예요. alphabet. There are 26 letters in the English alphabet. There are 있습니다. 여러 개가 26 letters. 26 글자들이 in the English alphabet. 영어 알파벳 안에는 비동사가 나왔어요. 의문문으로 바꿔볼게요. Are there 26 letters in the English alphabet? 다음. meter. meter. The little boy is 1 meter tall. 그 어린 소녀는 입니다. 뭐입니다? 1 meter, 1미터 tall, 키입니다. 의문문으로 바꾸면 Is the little boy 1 meter tall? 이 되겠죠. 오늘은 곤충이 나왔네요. 메뚜기는 grasshopper, grasshopper. 피가 하나가 왜 있다고 설명드렸었죠? 한번 자기 자신한테 설명해 보세요. 왜 그런지. 다음은 이렇게 꿈틀꿈틀하는 벌레예요. worm, worm. 그리고 잠자리는 dragonfly, dragonfly. 모기는 mosquito 아니고 mosquito, mosquito. 파리는 fly,
fly. 딱정벌레는 beetle, beetle. 가비는 butterfly, butterfly.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을 모두 다 기억하고 완전히 내 것으로 외워버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괜찮아요. 지금 30강 중에서 8강까지 나갔고 오늘부로 이것은 많은 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얼마 안 했거든요. 비동사가 있는 문장을 의문문과 부정문으로 바꾸시는 거 계속 연습해 보시고요. 처음에 우리가 했었던 주어 바꾸는 연습 계속 이렇게 누적되니까 익숙해지실 수 있을 때까지 본인한테 쉬운 한 문장을 가지고도 충분히 연습 가능하시니까요. 오늘 하루 동안 한 문장으로 주어 바꾸기, 비동사 의문문으로 부정문으로 바꾸기 연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